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오천왕에 왔습니다. 쭈꾸미 배 탔습니다. 오천왕은 잘 오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침에 승선하고 화선하고 이게 좀 많이 복잡하고 조금 불편합니다. 지금 시간이 5시 반이 채 안 돼가지고 이제 인검하기 전입니다. 요즘에 오천왕이 수심 깊은 데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팔 어깨 아픈 걸 각오하고 횟수 좀 빠르라고 8대 1짜리를 결착을 했습니다. 주후에 좀 하다가 어깨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우라노 그걸로 바꾸고 낚싯대도 조금 더 기른 거 바낙스 거 하나 구입했는데 그걸로 좀 바꾸든가 할만하면 그냥 하든가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배만 한 수십 척 멀리까지 하면 100척 정도 뜨겠네요. 자, 싱크는 16호부터 시작을 합니다. 채비를 애기를 두 개를 달았어요. 좀 떠느라 갈까봐 싱크를 좀 무겁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낚싯대는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사자마자 부러졌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부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여튼 낚싯대가 4만원 안쪽, 릴은 이게 5만원 줬나? 장비가 장비가 10만원이 채 안됩니다. 8대1인데 어깨 아프면 스페어 갖고 왔으니까 교체하면 되죠. 네, 첫 캐스팅. 오호, 굉장히 깊네요. 날씨는 사람한테는 좋은데 흐립니다. 근데 쭈꾸미는 해가 좀 쨍쨍하면 더 조화가 좋지만 날씨는 흐림이네요. 자, 줄 잡아주시네요. 처음 감 익힐 때는 흐침질하는 거죠. 벗고 구슬에게 또 안 먹나요? 주장 달고 두바늘은 추후에 구슬이 안 먹습니다. 진짜 8대1 팔이 뻑뻑하네요. 졌어.
뭐야, 묵직하네. 사이즈였나? 밥인 줄 알았나? 사이즈가 크네요. 그새 많이 자랐네. 8대1이 좀 버겁습니다. 14호 쓸까 하다가 16호 쓰는데 너무 가벼운 거 쓰면 날아가더라고요. 아, 떨어지네. 왜 떨어지지? 아, 이거 천질 안 했는데. 와, 8대1 미치겠네요, 진짜. 일단 100마리 잡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팔에 힘이 남아있으면. 다 끝나요. 사이즈가 조금만 커도 8대1이라 잘 안 감깁니다. 호호, 가보지하네요. 요거 너무 작다. 항상 해도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어이, 뭐 사장님 좀 닦으시죠. 괜찮아요. 네. 나중에 통영이나 여수 쪽 가서 많이 잡죠. 저건 너무 작습니다. 프로펠러 연결했나보네. 아, 다 풀었는데. 맞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사장님, 라인 많이 날라갔네요? 네? 라인 많이 날라갔어요? 아니,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커피라도 좀 드시죠? 아니, 그냥 드세요. 예, 있습니다. 이제 추를 18호로 올렸습니다. 애기를 하나 더 달고. 16호가 낙하하는데, 조금. 늦게 가라앉을까봐 애기 하나를 더 달고 호수를 하나 올렸습니다. 적응만 하면 전 오히려 무거운 추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너무 무거우면 어떤 게 쭈꾸미 감인지 잘 모르겠지만 20호 안쪽까지는 충분합니다. 두개 내리자마자 쌍거리 하네요.
여러분 저기요 있으세요? 뭐야? 쌍거리네요. 대기 하나에. 쌍거리네. 사이즈 좋은 게 쌍거리니까. 아이고, 이것도 갑오징어라고. 너무 작다. 자, 쭈꾸미는 무조건 1년생이고, 가비는 산란에 참여 안 하면 2년까지 살죠. 그러니까 작은 가비는 방생을 하는 게 미덕입니다. 포인트 이동하면 좀 바꿔야 되겠네요. 힘듭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짧은 데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힘듭니다. 길면 훨씬 더 힘들죠. 작은 것 말이에요. 선상에서 백러시가 나면 일단 스프를 엄지로 꽉 누르신 다음에 다시 감으세요. 감으시고 그 썬바를 누르셔서 천천히 좀 풀어주시면 웬만한 건 다 풀립니다. 저기업이 한 줄 아시겠죠? 쌍거리라도 이렇게 계속 나오면 어깨 빠집니다. 쌍거리가 자주 나와줘야 마릿수가 좀 나오죠? 18호에 저 애기 두 개 써도 감만 잡으시면 충분히 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애기 두 개 추후 호수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만 해보시고 경험이 좀 쌓이면 그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하시면 아예 감동은 적고 이거 이도저도 안 됩니다. 애기 하나로 꼭꼭 찍으시면서 텀 좀 높게 주시더라도 애기 하나로 감 잡으시고 내가 좀 감이 잡힌 것 같다 한 뭐 3마리, 5마리, 10마리 뭐 이렇게 잡아보시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하나 더. 되게 운 좋게 뒤에 뒷자리에 서게 됐는데 엉키지만 않는다면 굳이 자리에 연연 하지 않으셔도 되죠. 다른 어종하고 달리 쭈꾸미만큼 모든 자리가 고루 비슷한 조화를 올리십니다. 바닥만 조금 흘리시더라도 너무 많이 흘리시면 옆에 분들이 엉키니까
지지 않으시네. 가비 세 마리째. 큰 걸 잡히든가. 조그만 것도 이렇게 묵직하니, 이거. 징글징글하네, 징글징글해. 괜찮으세요? 예. 아니, 왜 가보나? 네, 아니, 너무 작아서요. 안 뛰셨어요? 네, 안 뛰었어요. 예. 예. 징글징글하다고 했더니 바로 쏴버려. 자, 가비 좀 있으면, 가비도 같이, 10월이면, 가비도 같이 커서. 아, 이거 또 갈 것 같아. 차라리 큰 것 좀 나와봐라. 아. 싼 거리인가? 그치. 차라리 싼 거리는 있지. 18호로 올리기를 잘했네요. 수심이 깊으면. 너무 가벼우면 떠내려가기도 하지만 좀 늦게 가라앉죠. 자, 배가 출렁거려도 내 초리대로 바닥만 잃지 않으시게 하시면 웬만한 파도 아니면 바닥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상은 좋게 나오긴 내리면 나오긴 하는데 수심이 살벌합니다. 아까도 수심 깊습니다. 여기 31m예요. 어쩐지. 31m. 아이고, 팔이 부러져도 8대1 이거 써야 되겠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네. 차라리 광속 릴링이 난데. 가비였었네요. 촉수가. 오, 선거리네. 가비가 아니고. 자, 100마리. 아, 좀 쉬고 싶다. 살벌어 죽겠네. 30m 안 되네.
아 이런. 아이. 거의 다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지면 힘 쪽 빠지죠? 위권을 끄지도 못하게 하네요. 팔에 힘이 빠지네요. 처리 때 힘든 흔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초보가 조금 지나시면 잡아서 릴링해서 그 랜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쭈꾸미를 털고 다시 조금 앞으로 던져주시는 이 연결 동작이 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점점 그 거기서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 같은 마릴수를 잡는데 쌓여서 8시간 동안 꽤 많이 차이 납니다. 조과에서 쌍거리? 아, 갑이? 오, 쌍거리도 아닌데. 나오긴 하는데 수심이 깊으면 한 300마리 잡으면 발 빠지죠. 수심이 5m만 더 낮아도. 너무 뛰고 크다 커. 큰 거야. 두 마리야. 큰 거 두 마리네요. 35마리 한 팩에 다 들어가네. 어우 근데 100마리면 자리가 많이 남았었는데 와 이제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이게 지퍼백이 대짜리인데 다 들어갑니다. 아 속이 다 시원하네.
고민을 지퍼백에 담으니까 릴 갖고 올 시간이 없네요. 하나만 달겠습니다. 아, 팔이 아파서 안 되겠어. 아, 다 죽었어. 아니 무슨 구슬에기에. 오 이건 괜찮다. 한 마리 챙겨볼까요? 좀 작다. 손으로 잡아보니까 좀 작네요. 아니 금방 구슬에기엔 갑오징어 안 먹는다 할라 그랬더니 덜컥 갑오징어가 나오네요. 구슬에기 이제 먹네요. 왼팔도 아프지만 오른팔이 미치겠습니다. 아파가지고. 역시 기억이 높은 건 쭈꾸미 낚시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한. 형 오늘따라 구슬 왜 이렇게 잘 먹혀. 파란색이라 그런가. 좀 큰 것 좀 한 마리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배 보이시나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한 50척은 넘는 것 같습니다. 매듭 잘 풀리는 집사람한테 불러달라죠. 어? 에이 이런. 자, 발 아픈데 잘 됐습니다. 자, 5점대. 5점대요. 그렇지. 내 바다만 찍으면 나오는 거야, 광어가. 여기서 쭈꾸미 좀 잡아줘. 자, 그냥 18호. 언제 두 채비 할지 모르니까.
진작에 바꿀걸. 다 죽었어. 자, 우라노 인수어 G2 5.6 대1입니다. 아, 좀 빨리 감아도 좀 힘 덜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아이고, 와, 역시 달라. 아, 8대1 쓰다가 5.6 대1이니까 날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오, 이거 사이즈 이 정도만 했으면 팔 빠지는 건데. 아, 진작 바꿀걸. 아, 내렸다 올렸다가 겁이 안 나네요. 8대1은 한번 내렸다 올리는 게 겁이 나는데. 아, 좀 피치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 채비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쭈꾸미는 6점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쩜 8대1은 좀 릴링 빨리 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조금 거부감 생길 수도 있고, 6점대가 힘도 덜 들고 배수도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어도 좀 자주 해가지고 5점대를 많이 쓰기 때문에. 5점대가 편합니다. 쭈꾸미 갑오징어 건 문어 범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5.6대1 저는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카디프도 5.8대1 이 정도. 6점대가 채 안 되는 거. 오, 크네. 배를 바다 쪽으로 하시고, 그렇죠. 어, 쏩니다. 배를 바다 쪽으로 하시고 등 쪽을 잡으시면 됩니다. 야, 바다에다 팽팽이 쳐. 그럼 난리 나요. 확 쏩니다, 이렇게. 어우, 방세 사이즈 아닌가 한 마리 나왔어. 한 7, 8마리 방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200마리 잡았습니다. 자, 시간이 11시 20분인데 원래는 한 10시쯤에 200마리 찍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오늘 마리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수심이 너무 깊어요. 수심
부럽다 진짜. 너무 작습니다. 아, 이거 또 갑오징어 아니야 이거? 열 마리. 아, 진짜. 여기 가비밭입니다. 가비밭. 보셨죠? 가비밭입니다. 열 마리 넘었어요. 사이즈만 좀 더 컸으면. 봉투를 붙네 또. 갑오징어 10마리 넘게 살려줬어요. 네? 갑오징어만. 네. 10마리 넘게 살려줬어요. 살려줬다고? 다 요만해. 아, 숟가락? 응. 살려줘야지. 네. 와. 보이시나요? 쭈꾸미 스케입니다. 211마리. 몰래. 징하다. 예? 그래도. 에이씨. 오, 괜찮으세요? 네. 네. 참, 갑이랑, 저기랑 쌍거리라는 참. 아니, 구슬에비도 잘 먹네, 갑이가. 첫 사람이랑 통화를 했는데, 적당하면. 밥을 좀 잡아오라고 하는데 저건 진짜 담아가기엔 참 그렇습니다. 자, 1시 15분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마리수는 얼마 못했습니다. 누구나 잡는 300마리 좀 잡으려나. 날씨도 좋았고 굳이 핑계를 대자면 수심 하나 했었는데 항상 수컷 핑계만 되지 뭐. 수심이 너무 깊으니까. 뭐 되게 못하겠네요. 오늘 25m 안쪽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냥 손심이 든. 자, 여기 바닷거리
굉장히 짧은 데가 아니었으면 좀 어깨 좀 다쳤을 것 같습니다. 팔꿈치 엘보가 오른 거. 그 정도로 많이 잡은 마리수는 아닌데 수심이 너무 깊으니까 30m 이하에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좋다. 막판에 스퍼트를 구슬하기가 지나요. 여러분 장비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마세요. 이거 4만원짜리 초리 때 부러진 거 탑가이드 수리해가지고 150c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정확히 재보진 않았는데 가장 훌륭한 장비는 네, 팔이고 숙련도입니다. 네, 지난번에 쟀는데 선경이 1.4mm인가 1.5mm인가 그랬죠? 그 정도면 거의 몽둥이급인데 그래도 연습만 돼 있으면 어느 정도 20포츠로도 이만한 것도 다 감 느낄 수 있잖아요. 활성도 좋을 때는 애기 두 개 했을 때도 18호 20포츠를 써도 감을 느낄 수 있고 그거는 낚싯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댁에서 연습하시기 좀 뭐 하시면 출조하셨을 때만이라도 좀 집중을 해보세요. 카운터 안 눌렀네. 자, 구슬레기도 어두운 색도 밝은 색도 다 필요하다는 거. 입질이 없을 때. 아, 지금 꺾는 얘기, 고추장 얘기. 자, 이 전 거하고 지금 거. 자, 딱 300이네요. 그 저는 파란색과 작년에는 파란색이 잘 먹히더라고요. 그 당한포구 출조했을 때 그리고 구슬 큰 구슬 20mm짜리를 두 개 해가지고 훅을 좀 크게 한 다음에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축광 페인트 매니큐어 이런 거 발라가지고 축광 하면 좀 잘 되더라고요. 여러 번 칠하니까. 그리고 가비를 나오는 족족 방생을 했는데 그 작은 녀석들 잡으면 뭐 쭈꾸미에 몇 배 정도 되니까 지퍼백 한 팩 정도는 더 나오겠죠. 뭐 여수나 녹동 이런 데는 시작했다고 하는데 서해권은 아직은 씨알이 잡니다. 소식 전해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그 살려준 녀석들 보면 산란에 참여하든 안 하든 대포알급이 돼서 저에게 잡혀줄 거예요. 그 녀석들 잡아먹으려면 한 마리를 떠도 좀 살점도 많이 나오고 지금 녀석들은 갑이 그 뼈만 빼서 숙회몽 용도밖에 안 되죠. 물론 숙회도 맛있지만 수심 얕은 데로 갔으면 10kg 넘게 잡았죠. 오늘 같은 날 이 정도만 나와줬다면 한 번 내리면 30m니까 내릴 때도 오래 걸리고 릴링 할 때도 배가 또 배들끼리 많이 모여 있으니까 수심이 깊은 데서 올라온 데인 게 다리 하나 정도 걸리고 릴링이 빠르다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많이 떨어뜨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심하게 되니까. 자, 오늘 9월 17일.
갑오징어도 많이 나왔는데 아직 갑오징어 시즌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는 말이지만은 귀에 쏙 박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부는 물고기 어종을 씨를 못 말린다. 근데 낚시꾼은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작아도 모두 가져가니까. 예, 낚시 인구가 점점 늘면서 기본적인 하지 말아야 될 거, 양심에 조금 찔리는 거, 그런 것은 좀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슬에게 잘 먹죠? 점심 먹고부터 1시간 남짓? 거의 2시간? 2시간은 아니 모르겠고 2시간 되려나? 이 정도까지 구슬애기로만 했는데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구슬애기가 어두운 색이 잘 먹을 때가 있고 오늘도 꽤 색깔을 많이, 컬러를 많이 바꿨거든요. 자, 뉴스들은 다 주퍼백에 넣어서 아이스박스를 앞으로 좀 가주세요. 사진 한번 찍게요. 이상한 좀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선장님 말씀 들리는 거 보니까 저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망 다치신 거는 접어서 그 통화를 그냥 담아놓으시면 됩니다. 접어서 통화를 물 버리지 말고 통화를 그냥 담아놓으세요. 들물이 받치면서 넣으면 나오는데 아쉽네요. 오늘 8시 9분 만족, 2시 40분 간조 그랬는데 지금 들물일 겁니다. 초들물? 확실히 들물이 되니까. 아유, 한 마리만 더 잡고 헬라로트. 에이, 그만하겠습니다.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자, 갑오징어 한 마리, 요건 제 기준에 방생 기준이 빠듯하거든요? 사장님, 다 챙기셨어요? 네? 다 챙기셨어요? 네. 예, 이거 뭐 저 한 마리 가져가 봐요. 아, 감사합니다. 예, 여기 제 기준에 딱 면방생 사이즈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다 보니까 거의 100마리씩 담아주네. 그 안에 꼭 카메라 찍을. 이거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선장님. 붙잡고 해봐 수건. 왜 이렇게 잘 잡으세요? 예? 너무 잘 잡으시네. 수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수심이 한 10m 정도 잡으세요. 예예. 400마리 잡았어요. 수심이 30m네. 한 320마리 정도 되겠네요. 갑오징어 좀 전부 다 방생하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카운터는 311마리인데 갑오징어가 한 15마리 그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근데
한마리가 면방생, 제 기준에 면방생은 아닌데 빡빡하게 이렇게 잡혔어요. 그래서 엽조사님 드렸습니다. 수십만 원 아니었으면 조금 잡았을 텐데 열심히 했는데 마리수는 요거밖에 안 되네요. 오늘은 멘트도 거의 안 하고 잡는 것만 열심히 했는데도 제가 이거밖에 안 되나 봅니다. 뭐 다음에 분발해서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자, 수고하셨습니다.